이처럼 사람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오늘의 촌집. 이분들이 가꾸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 맞으세요? 네, 네 맞아요. 그 옛날 나루터 주막이 있었던 이곳에 한옥을 지었다는 부부. 오. 저희 집 앞에 섬진강이 흐르고 뒤에는 이제 작은 동산이 있는데 한옥하고 잘 어울리는 배경을 좀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 현주당, 우주를 품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창망제, 푸른 섬진강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맨 오른쪽 끝에 건물이 능수각입니다. 능수각은 작지만은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이고요. 지붕이 참 독특하게 생겼네요. 2012년도에 네.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받았는데요. 네. 대상 받았습니다. 한옥 대상. 와. 예, 네, 1등. 상 중의 상 대상이라니 대단해요. 기와집을 짓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옥 답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답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옥 학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이론을 배운 다음에 한옥을 지었어요. 주인장이 직접 설계까지 참여해 한옥을 지었는데 그래서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경해 볼까요? D자인데 D자에서 이제 한 칸씩 더 나갔죠. 오른쪽 왼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녀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가 많이 들어가고 건물 평수는 30평밖에 안 되는데 지붕 평수가 80평 정도 됩니다. 와. 또 집을 짓다 보면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경사면을 살렸어요. 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축대와 초석을 쌓아서 집을 지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현주당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누마루가 자리에 있는데요. 섬진강 풍광이 좋으니까 누각을 앞에 전면에 배치했어요. 시원하게 보이죠? 네. 그리고 현주당 옆에 있는 창망제. 여긴 특히나 예술성이 돋보인다는데. 난간이 네. 여기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이 모양은 구름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망제 누에 올라가 있으면 구름 위에 서 있는 거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계자난간입니다. 닭, 다리 모양이라는 뜻이죠. 염소 같기도 하고 소 머리 같기도 하고. 근데 모양은 이쁘죠.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무엇보다 이 기둥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옥집은 원형 아니면 사각기둥이에요. 저희 집은 근데 홀수각이 있어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홀수각 기둥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칠각이에요. 오. 평범함을 거부하는 주인장의 고집으로 탄생했네요. 다른 데 없는 실험 정신 때문에 제가 아까 상 받은 거 그런 점수들이 많이 좀 높은 점수를 받았죠. 이 특별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창망제에선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경치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이처럼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이곳 한옥은 3년에 걸쳐 지어졌다는데 짓는